TVN의 아들 우리 규현 씨. 네. 뭐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이게 뭐 TVN이라서 더 짠네 투어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예전에 해오던 뭐 강식당 신서유기 시리즈는 또 TVN에서 했었고 우연히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같이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. 뭐 제가 고정을 지금 3개 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그 JTBC에서도 새로 이제 갑자기 딴 프로를 여기서 얘기하는 예. JTBC ETV에서 하는 규현의 런웨이브 많이 시청해 주시기 예, 바라겠고 아, 저는 사실 뭐 방송사를 가리고 그러진 않습니다. 네, 그래서 TVN의 아들도 좋지만 모두의 아들이 되고 싶고요. 그리고 우리 세 명의 케미를 물어보셨는데 뭐 혜진 누나랑도 뭐 같이 다 프로를 해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사적으로 이렇게 한두 번씩 뭐 사적 술자리라고 해도 되죠? 예, 성인이니까요, 다 큰. 가진 적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저는 좀 다 좀 뭐랄까 호감도가 좀 있는 편이어서 안 그래도 방송 때문에 촬영 시작하면서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또 얘기도 하고 또 같이 또 끝나고 회식도 하고 하면서 더 돈독해졌던 것 같고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아웅다웅하면서 즐겁게 잘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. 뭐 어떻게 편집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참 예, 멤버들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. 할까요? 네.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. 이미 방송이 어제 나갔기 때문에. 근데 사실 저희가 더 그 3박 4일 동안 친해진 것만큼 이게 첫날에 다 담기지 못해서 약간 아쉬울 정도로 둘째 날, 셋째 날 보시면 와, 저렇게 급속도로 친해질 수가 있구나 이럴 정도로 약간 아, 좀 케미가 좋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. 일단 만났을 때 편안하다는 게 모든 걸 다 설명해 준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나래는 그냥 그 마디만 하더라고요. 일단 좀 몸은 좀 힘들겠지만 사실 보이기에도 조금 힘들어 보이잖아요. 저희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걷거든요. 뭐 다음 주에 보시면 정말 뛰고 뭐 걷다 못해 뛰고 막 정말 난리가 나요. 그래서 나래 양 말로는 사실 힘들기는 할 거다. 계속 이동을 실제로 그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술은 마지막 날 먹어라 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말을 지금 잘 따르고 있습니다. 좀 걱정도 많이 됐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뭐 혜진이 누나는 초면이었고요. 저희 촬영 전에 만났던 게 그리고 규현 씨는 그 전에 몇 번 한두 번 정도 뵀었고 명수 형님도 예전에 몇 번 뵀었는데 뭔가 그래도 이 서먹서먹한 거를 빨리 깨고 싶었던 게 좀 있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서먹서먹함이 깨질 수 있나? 촬영하면서 불편한 거 전혀 느끼지 못했고요. 그리고 또 누나도 그렇고 뭐 규현이 그리고 명수 형님 누구 하나 이렇게 막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. 그래가지고 아까 누나 말씀드렸다시피 이튿날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저렇게 가까워진 거야 다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급속도로 친해지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너무 그쪽에 있어서 막 많은 분들이 어제 저도 본방을 받고 많은 실시간 달리는 댓글도 봤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정말 멤버들 케미가 정말 잘 나올 것 같다라는 댓글 많이 봤거든요. 그거는 아마 확실합니다. 예. 네, 혹시 용진 씨가 생각할 때 그 두 분의 장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신가요? 질문이 날카로운데요. 네. 장점 일단은 누나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 그 가이드 하시는 분들 뭐 여행 많이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깃발이 없어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. 나는 누가 깃발을 흔들지 않아도 예 저는 3박 4일 촬영하면서 누나의 정수리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그만큼 예 누나에 대한 그 누나의 존재감이 확실하고요. 그리고 규현 씨 같은 경우에는 여행 고수답게 정말 뭔가 언어적인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예 지금 대만을 갔다 왔지만 뭐 중국어, 영어, 뭐 일본어, 뭐 3개국어, 4개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자니까 예 어제도 뭐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.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탁월하다고 생각하고요. 명수 형님 같은 경우에 뭐 말해 뭐합니까? 짠내 2의 정신적인 지주고요. 물론 중간중간 분위기나 개그적인 요소
명수 형이 없으면 안 됩니다. 예, 그래서 그런 면을 굉장히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